볼보 UV60 세계 첫 공개, 내년 국내 출시. 볼보 코리아는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8이 모터쇼에서 볼보의 차세대 주력 모델을 메인 테마로 올 UV60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UV60은 US60과 함께 내년 상반기 국내에 상륙, BMW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와 경쟁을 벌인다. 이번 파리 모터쇼에서 볼보의 앞선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2011년 주력 모델인 날렵한 쿠페 디자인에 스포티한 감각을 더한 UV60 양산 모델과 함께 역동적으로 태어난 올 US60도 함께 전시한다. 특히 파리 모터쇼 이후 전 세계에 런칭할 UV60은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과 스포티한 스타일로 빚어진 모델이다. 외관임에도 쿠페에 가깝게 표현된 디자인과 넉넉한 공간이 특징이다. 304마력의 T6 터보 엔진과 203마력의 새로운 사기통 20 GTDI 엔진이 눈에 띈다. T6 터보 엔진은 가솔린 엔진의 내부 마찰을 감소시켜 성능이 더욱 개선됐고, 사기통 20 GTDI 엔진은 총 750rpm부터 203마력의 힘과 300Nm의 토크를 뿜어내며 다이내믹한 성능을 자랑한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행자 추돌방지 시스템을 탑재했다. 자동차 매거진 비즈니스카에서 선정하는 차량 안전 부문에 뽑힌 바 있다.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공식 데뷔한 올 US60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세그먼트 중 하나인 CD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겨냥한 볼보의 전략 모델이다. 2세대 풀체인지를 통해 한층 다이내믹해진 주행 성능과 스포티한 스타일로 새롭게 태어난 올 US60은 T6 엔진과 사기통 20 GTDI 엔진을 비롯, 향후에는 T4 및 T3 두 버전의 1.6L GTDI 엔진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제성을 강조한 디젤 엔진 역시 트윈 터보 기술의 D5 엔진과 새롭게 개발된 D3 엔진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S60에는 V60과 마찬가지로 보행자 추돌방지 시스템 등 첨단 안전 시스템이 대거 탑재됐다.